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지금 알파 5100이 있는데 지금 E마운트에 렌즈를 지금 장착돼 있고요. 지금 색깔에 105로 돼 있는데 좀 좋은 렌즈입니다. 렌즈 부분은 중도 대역되고요. 달라진 부분을 보면 미러리스 카메라이고요. 근데 보급기 같으면서도 성능이 상당히 좋은 그런 카메라고요. 렌즈 껴도 있고.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셀프 카메라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은 2430만 화소고요. 그리고 포커스가 상당히 빨리 잡히는데 0.07초 만에 포커스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 위쪽 부분에 없는데요. 보면은 네, 없죠. 없는데 중앙에 부분 이번 누르면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포커스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뭐 N 모드나 이렇게 뭐 이렇게 동상 모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동상 촬영 버튼은 동상 위쪽에 있는데 이번 누르면 바로 동상 촬영합니다. 그 플래시가 있는데요. 왼쪽 이 버튼 누르면 플래시가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올려서 천장 마우스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네, 실제 이렇게 해서 네, 위로 이렇게. 네,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천장 마우스로 찍을 수 있고요. 그 연속 촬영하는 부분이 좀 많이 개선됐는데요. 보면은 연속 촬영을 해놓고요. 찍으면 보면은 작은 부분 포커스 맞으면서 계속 이 부분 찍히죠. 네, 이거 아마 처음 나왔을 때 작은 포커스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섬세하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영역을 다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많이 달라졌고요. 그 렌즈 손 부분도 많이 지금 이 마운트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렌즈들이 폼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상 촬영할 때도 좀 더 조용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ISO 같은 부분 보면 오토에서 지금 125 이렇게 쭉 올라가고요. 그리고 최고는 25600까지 ISO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를 살펴보면 소프트 스킨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프트 스킨 효과가 있는데 지금 연속 촬영이라서 지금 안 되네요. 지금 연속 촬영 끄고요. 메뉴들하고는 소프트 스킨 효과가 있는데 이걸 켜놓으면은 좀 더 셀프 카메라 찍었을 때 좀 더 소프트하게 좀 나와서 좀 사람 잘 나와 보인 듯한 그런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상 같은 부분도 바뀐 부분을 보면은 동상을 보면 네, 지금 AVC HD는 원래 있던 거고요. MP4는 화질 좀 떨어지는 모드 네, 동상 공유할 수 있을 때 쓰는 거고요. 보면 이것도 NFC를 전해서 동상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되죠. 그래서 이걸 설정하면은 60p에 50mbps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동상을 좀 더 아주 고화질로 준 전문가용 카메라처럼 캠코더처럼 그렇게 찍을 수 있도록 됐고요. 그리고 사진 효과도 그대로 있습니다. 전과 똑같이 사진 효과도 있고요. 카메라 화질 RAW나 ISO, JPG, 파인딩 설정 가능하고 사진 효과를 찾았는데 사진 효과가 되려면은 RAW로는 못 찍고 그리고 JPG로 해야 찍을 수 있도록 됐고. 로우파일로 돼 있어서 네, 안 됐던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거는 뭐 그전과 마찬가지로 다 사진 모드는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좀 그전과 좀 달라진 거라고 치면은 보면 이게 그 배터리 잔량이 나타납니다. 잔량 나타나서 그냥 캠코더 아니지만은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다 잘량 나타나서 얼만큼 찍었는지 지금 보면 RX 마크3 같은 경우 100 마크3 같은 거 보면은 이건 배터리 잔량이 안 나타나는데요. 이게 수치로는 안 나타나는데 좀 불편한데 이 부분들은 이제 NX는 미러리스 카메라들은 이게 됩니다. 보면은 인물 포커스가 되는데 보면은 화면을 터치해서 포커스 찍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거 켜면요 지금 주황색 켜져 있는데 켜면은 다음에 누르면 찍고요. 그리고 지금 자동 리뷰는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누르면 찍고 여기 찍고 누르는 것마다 바로 포커스 잡으면서 바로 차차 자동 리뷰를 꺼놔야 이렇게 빠를 찍히는 거 볼 수 있고요. 안 그러면은 그냥 찍고 난 다음에 자동 리뷰가 보입니다. 이렇게 누르면 찰칵 거의 지금 보면은 제일 가까운 사물 눌렀을 때 바로 찍고 그 중간 찍고 제일 먼 것 바로 찍고 네, 포커스 흔들림 없이 거의 바로
바로바로 찍히는 걸 보여줄게요. 이거 쓸만한 카메라인 것 같습니다. 이거인가?